성우 어벤져스 제10회 특집 성우 어벤져스 오징어 게임 안녕하세요. 와~ 성우 어벤져스 네 성우 어벤져스 갬성쟁이 아빠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가을 비가 오고 나더니 오늘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많이 쌀쌀해졌죠. 이런 날은 방구석에서 따뜻하게 네, 있는 게 가장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또 10회 특집으로 네, 요즘 핫하디 핫한 네, 성우 어벤져스 오징어 게임으로 오늘 방송이 이루어집니다. 네,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여러 단계의 게임을 거쳐서 성우 어벤져스 분들 중에서 단 한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탈락한 성우 어벤져스 분들은 카카오에서 스피커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오직 살아남은 한 명의 성우분만 남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박수와 꽃다발, 하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성우분들께 여러분들이 이모지를 마음껏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징어 게임에 무려 24분의 성우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먼저 성우 어벤져스 분들이 네, 캐릭터 목소리를 통해서 24분의 어느 분들이 참여하셨는지 한번 인사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짱구 엄마예요. 복미선. 안녕하십니까. 공가기동대 쿠사나기 소령입니다. 미리카 에소스 뒤 인사드립니다. 안녕. 샤론 스톤이에요. 좋은 밤. 신나는 밤이에요. 가영아, 나와라 오바. 안녕하세요. 이누야샤 가영입니다. 안녕. 원피스 나미야. 안녕하세요. 디지몬 어드벤처의 테일입니다. 양파 궁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승은 언제나 하나. 남도 1위에요. 난 꼭 통과할 거야. 루피에요. 오징어 게임 왼손은 거둘 뿐이지 강백호예요. 아, 아따 편의점 맥주 한 잔은 오징어가 최고요. 아따 아따요. 스폰지밥 나와라. 우와 게임 준비됐다. 준비됐어. 안녕 스폰지밥이야. 춤 튀기며 게임을 즐겨볼까. 루니툰의 대세덕이야. 게임에 협조 감사. 반가워요. 클리브예요. 왜 자꾸 게임에 부르는 거야? 나 사소리야. 다음은 안나. 안녕하세요. 겨울왕국 안나 박지은입니다. 다음은 누구지? 찬란한 빛을 내서 라푼젤이에요. 검정 고무신 기영이에요. 퍼펙 우즈드 스카이에요. 이제 내 차례인가? 나야 나, 마이 레디. 자, 오늘 게임의 우승은 나라구나. 고대 재앙, 블랙캣. 야 어디 간 거야? 왜 게임 맨날 참여하네? 그렇다! 가오게 로켓이야. 오징어의 가호. 마늘맛 쿠키. 네. 내가 우승해 줄 거야. 활용의 철권! 베어리틸 나초올시다! 네 오늘 오징어 숨차 불구마이. 네 오늘 이렇게 오징어 게임을 위해서 24분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진행을 위해서 특별히 세 분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분은 이제 어벤져스 성우분들 이상으로 네 유명하신 KBS 40기 석승훈 성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 처음에 있는 관리원 석승훈입니다. 아따 와버렸어? 규칙을 위반하고 이상한 멘트를 하는 시에는 가차없이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엄마야? 네 그리고 지난주 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핫한 유튜버로 네 유명해지셨죠. 우리 짱구 목소리의 달인 네 우리 핑구짱님도 모셨습니다. 짱구예요. 저는 오늘 엄마를 응원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게임 방식과 퀴즈 문제 등을 내는 역할을 할 거예요. 누구에게도 게임이 뭔지 절대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핑구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룰을 진행하기 위해서
또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우리 카카오음에서 여러 가지 오디오 콘텐츠를 진행하시는 이동화님을 모셨는데요. 이동화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화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일은 공정한 심사로 억울하게 탈락하는 성우가 없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네, 이렇게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24분의 성우뿐만 아니라 저까지 해서 오늘 엄청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징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어벤져스 성우분들의 게임에 임하는 자세 한번 들어볼까요? 짱구 엄마예요.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어요. 짱구야, 엄마는 네 도움 절대 필요하지 않아. 알겠죠? 미니아샤 가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징어 게임의 굴레와 속박을 벗어나고 오징어 게임에서 탈락해서 지구를 떠날 분들은 짱구 엄마, 코난, 스폰지밥, 안나, 블랙킷이에요. 남도 이래요. 탐정이죠. 이번 오징어 게임에는 너무나 많은 함정이 있어. 난 그 모든 걸 한눈에 알아낼 수 있어. 내가 살아남을 거야. 안녕, 난 스폰지밥이야. 난 오징어를 정말 좋아해. 왜 그런지 알아? 징징이가 내 친구거든. 오징어 게임은 바로 나야, 나. 나를 위한 게임이라고. 스폰지밥 준비됐다. 준비됐어. 징징이 화이팅! 무슨 소리야. 도시 전체가 얼어붙는 차가운 얼음왕국에서도 살아남은 안나가 최후의 1인이 될 수 있도록 힘찬 노래로 응원해주세요. 안녕. 비록 마이레이디는 여기 없지만 우승이라는 마이레이디가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선배 성우들이 아무리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도 나 블랙헷을 이길 순 없다고. 그렇지, 마이레이디? 우승레이디? 네, 다들 각오가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성우 어벤져스판 오징어 게임. 그러면 어벤져스 성우분들은 게임장으로 입장해 주십시오. 짱구야, 너 이리 와봐. 왜요? 엄마 왜 불렀어요? 이래요. 오징어 게임은 누구나 평등한 게임이에요. 에이, 이 녀석이. 엄마 말을 안 듣고 에이, 문제 안 알려주면은 너 좋아하는 스파게티 안 만들어준다. 짱구는 맛있는 거에 약한데. 그러면 엄마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알려줄게요. 그래, 그래. 나한테만 말해줘.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잘됐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이 게임 제일 잘했어. 진짜 빠른 거 알지?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제일 먼저 도착할 거야. 고맙다, 짱구야. 엄마 행운을 빌어요. 잠시 후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번호를 뽑을지 뒷번호를 뽑을지 정해주세요. 번호를 다 정하셨으니 핑구짱, 첫 번째 게임 알려주세요. 예.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기존의 게임 형식이 아니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문장을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할 틈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만. 이거 뭐야. 앞번호 뽑은 사람이 불리하잖아? 아, 샤론 스톤이에요. 내가 해볼게요. 아, 다니스 버티 있고 화무궁 샤론 스톤 탈락. 원피스 남이에요. 제가 해볼게요. 다니어스피이꽃 무궁화. 원피스 남이 탈락. 아, 내가 슬램덩크 강백호. 이것 정도야. 왼손은 거들 뿐이지. 다니 어딜 다니냐? 뭘 다닌다는 거냐? 야, 뭐라 그랬냐? 슬램덩크 강백호 탈락. 자자, 무궁화 협조 감사.
자, 이번엔 클리브가 해보겠습니다. 다녀스피 이꽃 공모화! 사이퍼즈 게임의 클리브 탈락. 아니, 이상하다. 전 성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게임을 몰라요.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되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푼젤 탈락. 뭐? 다들 탈락하는구만. 나 페어리텔의 나치가 주지. 무궁화 꽃의 철권. 이게 아닌데. 페어리테일의 나치 탈락. 넌 탈락이다. 제가 해볼게요. 가영이에요. 다니 습 어피 이꽃 화 궁무. 오, 됐다. 이내야 시작하영이. 저도 해볼게요. 디지몬 어드벤처 테일입니다. 다니습 어피 이꽃 화궁무. 테일이 통과. 야. 양파 꽁냐요. 뭐 이런 건 뭐 그저 그냥 뭐 식은 죽 먹기죠. 다녀스피 이꽃 화궁무. 저 잠깐만 해볼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어? 다니습 어피 이꽃 화궁무. 짱구 엄마 통과. 후산하기 소령 해보겠습니다. 다니습 어피 이꽃 화궁무. 구산하기 소령 통과. 듀오로 통과해 보겠습니다. 다니습 어피 이꽃 화궁무. 맹구 통과. 의외를 다들 잘하는데? 자, 남도일이 해볼게요. 남도일 IQ가 몇 갠데 이 정도야 뭐. 다니어스피 이꽃 화궁무. 남도일 통과. 루피! 야, 내가 해주광이 이런 것도 잘하면 좋겠지? 해볼게. 다니 어스피 이곳 공모. 힘들었다. 루피 통과. 와, 루피 웬일이야? 엄마, 엄마 이것들이 나름 해보네. 다들 이까지 그 뭐 그냥 해볼란 게 아주 응응. 다니 어스피 이곳 공모. 아따 아따 통과. 우미! 자, 이젠 내 차례인가? 나 스폰지밥을 해볼게. 다니스버피 이꽃 화궁무. 스폰지밥 통과. 와, 그럼 나 대세덕도 할 수 있겠군. 기다려봐. 다니스버피 이꽃 화궁무. 대피덕 통과. 아, 뭘 이런 걸 가지고. 나 사소리가 해보지. 다니스 버피 이꽃 화궁무. 사소리 통과. 아자. 어떡하지. 제가 해볼게요. 안 나아요. 다니어 다시 할게요. 한 번만요 살려주세요. 다니스 버피 이꽃 화궁무. 안나 아슬아슬하게 통과. 감사합니다. 이거 꼭 갖고. 안녕하세요, 기영이에요. 다니스버피 이곳 바궁무. 기영이 통과. 퍼피 구조대 스카이예요. 다니스버피 이곳 바궁무. 스카이 통과. 이제 내 차례인가? 다니스버피 이곳 바궁무. 말레디. 블랙캣 느끼하게 통과. 야, 그렇지. 나이가 못해 네가 해. 얘만은 어디 갔어 이거. 에, 다니 스버피 이꽃 화공무. 로켓 통과. 빛의 가호. 다니 스버피 이꽃 화공무의 가호. 마들렌 맛 쿠키 사족을 붙였지만 통과. 예. 첫 번째 게임에서 6명이 탈락했습니다. 다행히 다 살았다.
아, 진 떨어질 줄 알았어. 아, 이래서 줄을 잘 서야 한다고. 그게 응? 맞아, 맞아. 그럼 두 번째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세 명씩 편을 나눠주세요. 세 명이 아닙니다. 누구랑 편하지? 일단 그래. 힘센 애들이 필요하니까 쿠사나기 소령 너 이리 와. 아, 똑똑한 애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여기 저 테일이 그리고 양파쿵야 우리 같은 편하자. 가만 머리 쓰는 건 내가 하면 되니까. 그래, 나는 겁을 상실한 무지막지한 애들이 필요해. 그럼 좋아, 좋았어. 배주광, 루피, 그리고 아따, 니들 나랑 편하자. 아하, 그럼 내가 약해 보이니까 살벌한 애들을 좀 모아야겠네. 난 대피덕 사소리. 나랑 게임하자. 준비됐나? 준비됐어. 다들 날 피하네. 왠지 착한 애들을 모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검정 고무신 기영아, 그리고 퍼피 구조대 스카이, 나랑 같은 편하자. 아, 이런 건 튀는 놈들이 있어야 힘이 되지. 자, 가오게레 로켓. 빛의 가호 마들마 쿠키, 니들이 필요하다. 세 명씩 편을 다 나눴으니 빙고짱 게임 설명해 주세요. 예. 같은 문장을 기쁠 때 슬플 때 두 개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자, 슬플 때예요.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뭐야? 빙구짱! 뭐 전혀 감정 구분이 안 되잖아! 빙구짱 탈락! 아니 말도 안 돼. 내 아들 짱구가 왜 탈락이야? 아주 잘했는데. 어? 잘하긴요! 감정 전혀 못 느끼겠는데. 짱구 엄마 코 남노일 계속 싸우면 두 명 다 탈락시키겠습니다. 어? 각 팀을 대표해서 이번엔 한 명이 하면 됩니다. 단, 그 사람이 실패하면 세 명 모두 탈락입니다. 헐. 그럼 짱구 엄마 팀부터 시작하세요. 슬프게 할게요.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기쁘게 한 번 더 할게요.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엄마 잘한다. 통과. 빙고짱, 통과 탈락은 제가 정합니다. 한 번만 더 마음대로 통과시키면 빙고짱도 탈락입니다. 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짱구 엄마 팀 통과. 그럼 제가 우리 팀을 대표해서 해볼게요.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이누야샤 가영이 팀 통과. 다음은 남도일. 나야? 좋았어. 먼저 슬픈 거지? 일어나.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미란아!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가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남도일 팀 통과. 우와, 잘하네. 자, 그럼 이번엔 나 스펀지밥이 슬프게. 우린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매준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 없는 거야. 아. 이번엔 기쁘게. 우린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매진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따! 스펀지밥 통과. 다음은 겨울왕국의 안나팀.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매진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매진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안나 통과. 블랙의 차례군. 우리는 깐부잖아, 마일리디.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매진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마일리디.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 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매진 거.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마이레이디. 마이레이디 애드립. 그리고 이거 기쁜 게 아니라 느끼하게 들립니다. 네? 이동아 심사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지금 남도형 성우 블랙캣 마이레이디가 기쁜지 느끼한지 오디오 판독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야, 너, 야, 블랙캣, 너 쓸데없이 내 집치를 말하면 우리 타락하게 됐잖아. 얘 대신 그루트 될 거야. 미체가호, 뭐 평소에도 마일레이디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면 너도 쿠키로 만들어 버린다. 에? 오디오 판독 나왔습니다. 기쁜 느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블랙캣 투와. 뭐야, 동아 마일레이디? 신입기 했는데. 안 슬펐는데? 아, 완전 느끼해. 오징어 게임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아, 네. 블랙캣이 애드립을 쳤다가 그 팀 전체가 탈락할 뻔한 위기. 아, 그래도 두 번째 게임은 역시 어벤져스 성우분들답게 감정 표현의 대사 정확하게 해서 탈락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18분이 남아 계신데요. 자, 지금부터 청취자 안녕 이모지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끝까지 누가 살아남을 것 같은지 그 캐릭터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 이모지 알려주시면 운영진께서 스피커로 올려주실 거고요. 제가 호명해 드리면 마이크 켜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녕 이모지 마음껏 날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안녕 이모지로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네, 먼저 쿄우님 올라오셨습니다. 쿄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쿄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준비가 안 되셔서 네. 네, 다시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네, 운영진에서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연어님 올라오셨습니다. 가연어님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가연어님, 어떤 캐릭터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가요? 저는 나루토 사소리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소리.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인형이니까 꽃부각시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저 겉모습은 15살인데 이제 또 속은 35살이라서 이제 또 많은 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게임에 능통할 것 같은 그런 연륜. 네, 좋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홍범기 나의 가져가죠 수빈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아, 너무 길네요. 수빈님은 어떤 캐릭터가 네. 네, 수빈님은 어떤 캐릭터가 최종 네, 남으실 것 같나요? 저는 수빈님이 맡으신 남도일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남도일. 네. 이유가 있을까요? 더
고일이가 가는 곳마다 매번 사람이 죽기 때문에 고일이가 살아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을 것 같아서. 아, 네네. 뭐든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남도일 주변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이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캐릭터가 살아남을 것 같나요? 저는 날쌘 블랙캣이 익히지 않을까. 블랙캣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느낌 사는데. 뭔가 회피도 되게 잘하고 그냥 되게 날쌘 캐릭터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명줄도 되게 길 것 같아요. 아, 그럼 세이초 제대로 봤어, 마이 레이디. 약삭 바르고 네, 비루하게 좋습니다. 살아남는 거지? 아, 뭐? 네, 좋은 의견.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김래봉님, 네, 어떤 캐릭터가 살아남을까요? 아, 그럼 캐릭터는 쿠킹덤의 마들렌 맛 쿠키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빛을 가오. 네,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 신께서 카오를 주실 겁니다. 그럼. 네. 좋습니다. 쿠키는 항상 네, 옳다. 맞죠. 네. 네, 가오. 네, 기대하면서 우리 참여자 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호명하신 분들이 과연 최후의 1인으로 살아남을까요? 과연 그럴지 성우 어벤져스 오징어 게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이번 게임은 깐보 게임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깐부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핑구장 발표해 주세요. 예, 깐보 발표할게요. 공각기동대 쿠사니 소령이랑 리리카 SOS 듀이, 이누야샤 가영이랑 양파구며 명탐정 코난과 방가방가 햄터리의 아따아따, 루니툰의 대피덕이랑 나리터의 사소리, 겨울왕국 안나와 퍼피구조 내 스카이, 블랙캣과 마들렌 맛 쿠키가 깐보예요. 왜 이렇게 깐보가 됐는지 아시나요? 그거 같은 사람이 연기한 캐릭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시군요. 깐부들끼리 파는 게 게임입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높게 하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못한 사람은 한 명은 탈락입니다. 자, 공각기동대 부산하기 소령과 짱구의 맹구가 먼저 시작하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맹구 음이 그대로입니다. 맹구 탈락. 와, 긴장된다. 저 가영이에요. 양팡쿵야, 나랑 하자. 나는 이거 공 불관데. 도, 리, 미, 파, 솔, 라, 시, 도. 양파쿵야, 목소리가 갈라져서 탈락. 야, 이제 우리 팀이야. 아따아따, 잘해야 돼. 응? 맞지? 아따, 이따 하란 게. 걱정 말고 해보러. 자, 간다. 도. 아따, 레요. 미. 아따, 파요. 솔. 아따, 라요. 야, 너 아따 말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따아따, 추임새를 넣어서 탈락. 아, 그러면 이제 대피덕 우리 잘 해볼까? 내가 먼저 시작하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나 사소리는
보물과야.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둘 다 음정이 이상하지만 사소리는 응원하는 청취자가 있으므로 합격. 대피덕 탈락. 그럼 저 이제 하면 돼요? 시작하십시오. 도 네 미 파 솔 라 시 도 스카이 저음 불가라서 탈락. 내 차례인가. 아, 잘해야 되는데. 도, 도,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에 가호! 마들렌 맛 쿠키. 가호를 받지 못하고 탈락. 안 돼! 안 돼! 이번 게임에서 여섯 명이 탈락했습니다. 현재 남은 사람들은 12명입니다. 빙구짱, 네 번째 게임을 알려주세요. 호호이! 이번 게임은요, 성대모자예요. 12명 모두가 성대모자를 한 다음에 탈락과 통과를 결정할게요. 짱구 엄마부터 해주세요. 렛츠고! 네, 인누아샤의 가영이 해볼게요. 여러분! 뭐라고요? 아, 미안해. 오늘 오징어 게임의 굴레와 속박을 벗어나세요. 자, 다음은 이주일 성대모사 해볼게요. 야, 너 오징어 게임 해봤냐? 마음에 안 들어. 짱구 엄마.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핑고 짱구 성대모사 해볼게요. 엄마, 엄마, 저 백화점 데려가 주세요. 저도 갈래요. 백화점 갈래요. 그리고 잘났다. 아, 저는 뭐 앞으로 몇 개도 할 수 있어요. 뽀로로? 난 뽀로로야. 또 하나 할까요? 또 하나 해도 돼요? 아, 네, 제가 해보시죠. 네. 이제 내가 할게요. 캐로로의, 그만 하세요. 캐로로의 와. 우주. 와. 한별이 눈다. 한별이 눈다. 괜찮았어요? 잘한다. 자, 남도일 시작해주세요. 아이. 점잖은 남도일이 성대모사라고? 잘 할 줄 아는 게 더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 저 기생충의 송강호?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상하다. 너무 웃겨. 웃겨서 통과다. 아, 그리고 또 뭐 하지? 그래. 저기 남도일이 디카프리 왔게요. 저 You trust me? Step up. 눈을 떠요.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자. 스폰지밥 성대모사 부탁합니다. 캐릭터를 잃었다. 나는 이순신 장군님 해야지. 그거 뭐야?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오, 너무 기가 막혀서. 완전 똑같지? 아니, 내가 아는 한 너무 똑같아. 그렇지? 그럼 그것도 해야지. 신에게는 뭐 12척에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해봐요. 아니야, 이번엔 나 사소리가 세종대왕을 할 거야.
자, 잘 들어봐. 세종대왕이야. 인재를 얻어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와, 똑같아. 의심이 있으면 맡기지 말아야 한다. 와, 어때? 와. 똑같지? 내가 들어본 세종대왕이랑 똑같아. 와, 진짜. 오우. 와. 암쪽까지 싱크로율 너무 높아요. 초월 싱크야. 앞에서 이렇게 야. 잘해서 부담이 되겠지. 안나 준비해. 저도 갑자기 바꿀게요. 전 안나인데요. 이영애 씨라고 아시죠?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예요. 이렇게 성우 어벤져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놀러 왔어요. 어머나. 항상 성우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소가 느껴져. 이건 금자치잖아. 나나 잘하세요. 네, 저는 가영이 해보겠습니다. 전 기영인데 가영이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노리는 사람이 많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갑니다! 안녕! 우와... 완전 똑같죠? 박수! 내 차례인가? 내 차례구만! 야, 로켓이야. 나는 성우 남도영 어머니 성대모사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도영이 엄마예요. 똑같아. 그걸 안다고? 자, 내가 할 건 이거야. 이선균 배우님의 성대모사. 야, 이쪽에 가수 되겠냐? 야, 일로 갖고 와봐. 뭐 하는 건데, 저 야. 여기는 우리가 사랑하는 굿잠을 자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체 통과. 자, 블랙캣. 네, 마이레디. 자, 나는 그러면 드디어 성우 16년 동안 한 것 중에 이걸 처음으로 방송에서 해보네. 남도일 성대모사. 어? 이름이 비슷해서 많이 해보고 싶었다고. 처음 해봐. 절 부르셨나요? 전 남도영 열려있죠? 전 남대문 열려있죠? 잠깐 마이크. 탈락 아니에요? 네 번째 게임은 너무 웃겨서 탈락인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번째 게임은 웃겨서 탈락. 모두 통과. 열려 있죠. 통과는 열려 있죠. 이상으로 오징어 게임 2부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여러분들은 편하게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게 아니에요. 너무 긴장돼요. 역시 어벤져스 성우분들이라서 네, 성대모사 게임은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모두 통과하셨네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명만 남았습니다. 오늘 네,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동환님도 사실은 우리 어벤져스 성우분들처럼 성우 지망생이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나오신 김에 유명 캐릭터 성대모사 몇 분 좀 가능하실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네. 오호. 안녕하십니까. 또 하나 하겠습니다. 월요일 신호. 아. 네. 수원지 밥.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빨리 넘어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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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모사는 이 정도면 통과해요, 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환님은 성우가 네. 되시려다가 네. 꿈을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지금 변경하신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어떠신가요? 변경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성우가 안 돼서 변경을 할 수 없이 한 거고요. 지금 저는 네, 성우님들과 함께 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이 굉장히 행복하고 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네. 꾸준하게 그래도 성우라는 그 직업과는 함께 가고 계신다는 걸 네,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그 성우 에이전시라는 게 뭔지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어, 뭐 그 또 성우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제 아직 외부로 노출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한 성우분들과 함께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성우분들은 다양하게 많이 찾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제 성우분들을 연결하는 에이전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서 방금 저희가 게임을 했었죠. 깐부 게임. 네. 도레미파 솔라시도 높은 음 내기에 자신 있는 분들을 한번 초청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안녕 이모지로 신청을 해 주시면요. 네. 스피커로 올라오셔서 마이크를 켜 주시고 우리 어벤져스 여섯 분들 중에서 한 명을 지목해서 그분과 깐부가 되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깐부 게임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레이님 올라오셨는데요. 자, 레이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네. 어느 분과 깐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역시 남도의 성우님 아니겠습니까? 남도의 성우님, 네, 강수진 성우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레이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네. 시작. 도레미파솔라시도레미파솔라시도레. 네, 심사위원님. 네, 네. 심사위원님. 네, 아, 네. 심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강수진 성우님의 지금 음이 계속 똑같은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누가 이기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청취자가 이긴 것 같아요. 네, 레인님 네. 승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로운 하늘의 별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어느 분과 깐부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남도영 성우님이요. 아, 네, 남도영 성우님. 남도일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남도영. 네, 그러면 네네. 하늘의 별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한번 더 올라볼까?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솔 라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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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영 성우님께서 네, 흐름이 안 올라가셔서 네, 탈락, 네, 와, 하늘의 이거... 별님 승,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들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러게요. 다들 열심히 또 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어벤져스 성우님들 긴장하십시오. 쉴 틈 없이 또 게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40기 석승우 성우님 계시죠? 게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도레미파 참가자 분들은 속히 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게임은 애니메이션 OX 퀴즈입니다. 제가 문제를 낼 테니 맞으면 O를 외쳐주시고 틀리면 X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구산하기 소령에게 문제입니다. 부산 지하철에서는 강희선 성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응? 어?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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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아는데!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부산은 엑스 같은... 정답은 2호선 아니야? 2호선입니다. 부산 외에도 대전, 인천, 광주 지하철에서도 강희선 성우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구산하기 강희선 짱! 엄마 멋지다. 와. 완전 짱. 두 번째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테일이에게 문제 드리겠습니다. 나미가 귤과 풍차 문신을 새긴 팔은 오른팔이다. 그 루피가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잠깐만요. 에이, 문신 진화! 정답은 양쪽 팔이다. 틀렸습니다. 왼팔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 안 돼. 테일이 한 번만 봐줘요. 탈락. 세 번째 퀴즈는 루피에게 내겠습니다. 왔어. 방가방가 햄토리에서 장사가 특기인 햄스터의 이름은 하모하모이다. 걔 그래, 걔가 사투리 쓰는 애잖아. 사투리니까 하모하모지. 응. 하모하모 맞지. 하모하모. 틀렸습니다. 정답은 아따아따입니다. 루피 아따아따? 탈락. 아따아따 걔잖아. 아까 걔가 걔야? 그렇습니다. 같이 탈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네 번째 퀴즈는 사소리에게 드리겠습니다. 스폰지밥이 좋아하는 히어로 두 명의 이름은 조개맨과 인어소년이다. 정답은 그래 맞아. 난 이들과 조개맨과 인어소년과 나라를 함락시켰어. 틀렸습니다. 인어맨과 조개소년입니다. 사소리 탈락. 문제가 너무 어렵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엔 기영이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겨울왕국 안나가 부른 사랑은 열린 문에서 나 그 노래 문이란 알아요. 단어는 총 여덟 번 나온다.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는 문이 여덟 개야? 더 많을 것 같은데. X! 틀렸습니다. 1절 후렴에서 4번, 2절 후렴에서 3번, 1절에서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라는 가사에서 총 8번입니다. 기영이 탈락. 그걸 왜 제가 여섯 번째 퀴즈는 로켓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남도영 성우가 쿠키런에서 맡은 쿠키의 이름은 마늘빵맛 쿠키이다. 마늘. 뭐. 그런 것 같아. 마늘의 가호. 예, 이랬어. 정답은 오. X입니다. 마들렌 맛 쿠키입니다. 방금 까는 게임에서 탈락했습니다. 로켓 탈락.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성우 어벤져스 방송을 유심히 들은 사람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 맞출 수 있겠다.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엔 좀 쉽겠다. 남은 분들께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KBS 40기 성우 석승훈이 고정으로 출연한 작품이 아닌 것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야? 뭔 문제가? 어디서 자기 피아노를 했어? 진행위원 말을 들으십시오. 진행위원 말을 듣지 않으면 탈락시키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므로 객관식 문제입니다. 1번 엉덩이 탐정, 2번 요괴학원 Y, 3번 다이의 대모험, 4번 포켓몬스터. 이걸 어떻게 알아? 몇 번 할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포켓몬스터 빛나루 출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석승훈 씨 고정 아니었어요. 로이, 로사, 로이, 뭐 야옹이 그런 거 고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포켓몬스터. 나도 4번. 맞다. 하긴 내가 했던 베스트 위시에서 안 나왔어, 쟨. 나도 4번. 그리고 그러면... 포켓몬스터 내가 아는 건데 나머지 세 개는 내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4번이야. 출연 포켓몬스터 출연자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답은 4번 포켓몬스터였습니다. 역시 나의 추리는 틀린 적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에서 공각기동대 쿠사나기 소령, 디지몬 어드벤처 테일이, 원피스 루피, 나루토 사소리, 검정고무신 기영이, 가오겔 로켓 등 6명이 탈락했습니다. 이제 남은 그거는 6명뿐입니다. 다음은 남은 6명의 성우들이 팬들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입니다. 네? 아 잠깐. 잠깐 우리가 응원 메시지 받아도 시험 우리가 왜 응원을 해? 왜요? 갑자기? 네? 갑자기? 그럼 우리 탈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하고 하겠습니다. 안 할게요. 이제 탈락 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성우 어벤져스 6분이 응원 메시지를 읽어주시는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응원하고 싶은 성우 네, 6분 중에 한 분의 이름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6명 중에 5명이 탈락하고 나머지 한 분만 살아남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오픈 채팅방에 응원하는 성우분 이름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짱구 엄마부터 응원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현정님 생일 축하 인사를 저한테 꼭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진짜로 생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지만 저의 축하가 힘이 돼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꼭 바랄게요. 태영제이님, 아, 제가 출연했던 디지몬 어드벤처 파당문을 좋아하면서 제 팬이 되셨다고요? 제가 지금 처지가 좀 다급하지만 언제든지 용기 잃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 자, 대학 입시를 앞둔 쿄우님. 입시가 너무 불안해서 게임을 너무 자주 한다는데 그 마음을 이해는 하긴 합니다만 쿄우님. 좀 생각을 해봅시다. 게임은 대학 입학한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입시는 지금이 때이거든요. 지금 때를 놓치면 또 쉽지 않거든요. 이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이 어려운 거 빨리 해치우고 게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공부에 열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좀 힘들겠지만 힘을 내시고요. 저도 지금 탈락할까 봐 무척 불안하긴 한데요. 자, 우리 서로 불안감을 떨치고 힘을 내십시다. 자, 힘내세요. 파이팅! 가연아님, 가연아님. 아, 다시 한번 진로를 바꾸셨지만 잘 되기를 바래요. 저도 살면서 이 길이 아니다 했던 적이 많거든요. 지금 성우 어벤져스 이 오징어 게임 하면서도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요. 따오. 사과무가님,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대학 친구들을 못 만나셨다가 마침내 만나셨네요. 너무 떨리신다고 저의 응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탈락할까봐 너무너무 떨립니다. 그리고 사과모가님이 설레시는 만큼 또 친구들도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떨지 말고 잘 만나고 오세요. 힘내자! 아자아자! 네, 너와의 덩즈님. 저한테 궁금하신 게 지금까지 어떤 작품이 남도영 성우 인생에 큰 영향을 줬냐고 물으셨는데 네, 오늘 오징어 게임이 엄청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저 좀 응원해주세요, 말레디. 어벤져스 성우들의 응원 메시지가 다 끝났습니다. 이동화 심사위원님, 네? 발표해주세요. 어느 성우가 오픈 채팅방에서 제일 많은 응원을 받았는지요? 떨린다, 떨려. 오픈 채팅방에 응원 성우들 이름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제대로 체크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뭐야? 뭐 제가 체크를 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동아 심사위원 탈락. 저 심사위원인데? 저 심사위원인데 탈락입니까? 탈락입니다. 저 심사위원인데? 탈락입니다. 이동아 심사위원의 희생으로 6명 성우들은 모두 살았다. 아싸. 세상에 이런 오징어 게임 우리밖에 없어. 네. 이동아 심사위원이 스피커에서 사라졌네요. 네. 오픈 채팅방 이제 그만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네. 자, 이번 게임에서 네,
최후의 1인이 남을 수 있었는데 심사위원이 잠시 한눈을 파는 바람에 결국엔 심사위원이 탈락을 하고 네 나머지 성우분들은 6분이 다 살아남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자 긴장도 하시고요. KBS 40기 속승우 성우님 진행해 주세요. 성우 어벤져스 오징어 게임 그 마지막 게임은 야자 타임입니다. 게임 설명 빙구짱이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야자 타임은요. 후배가 선배한테 반말을 하고 선배는 후배한테 존댓말을 해야 돼요. 후배가 존댓말을 하고 선배가 반말을 하면 탈락이에요. 마지막 게임 야자 타임. 남도일부터 어쩔 수 없습니다. 남도일부터 시작하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야 이거 좀 공평한 게임이라면서. 자 그럼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 야자 타임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야자 타임 나는 불리하잖아. 씨 내가 야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 둘이나 있네. 우리 남도일 성우는 아래도 있고 위도 있어. 좋아 좋아. 일단 너 조용히 해봐. 시작한 건가요? 이제 할게. 강희선! 강희선 나와! 오. 야, 그동안 짱구 엄마를 몇 년을, 몇십 년, 한 30년 넘게 했나? 야, 어떻게 짱구 엄마를 30년도 이 짱구 엄마는 늙지를 않아. 미모가 이렇게 큰 미모는 아니지만 하여간 늙지를 않아. 병원 어디 다녀? 뭐 관리 받냐? 응? 약 뭐 먹냐? 그치 무슨 약을 이거 디스야 말... 칭찬이야. 어쭈. 그리고 어쭈 구리 구리 구리. 어쭈 구리 이건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열받지 열받지. 아, 그리고 짱구 좀 수십 년 동안 짱구 엉덩이 좀 그만 때려. 짱구 엉덩이가 얼굴보다 커질라 그러잖아.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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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야 강수지. 어? 넌 그렇게 일 많이 하면서 돈 많이 벌면서 야야야 너 피부과 너 한 번이라도 나 데려가 봐 줬어요? 어? 그리고 짱구 너 하루만 데리고 있어봐 얼마나 짱나는 줄 알아? 반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짱구 엄마 탈락. 반말을 할 수 없어. 안 돼. 고마워. 짱구 엄마가 스피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겨울 왕국의 안나 차례입니다. 어, 뭐 저요? 정미숙. 어? 듣고 있어? 내 목소리가 좀 떨린다고 생각하면 맞았어. 목소리 캐릭터가 나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느끼고 있었어? 어 아직 안 끝났어. 말하지 마. 대본이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주고. 아무튼 그런 공주 목소리도 잘 내면서 왜 남자 아역까지 잘하는 거야? 어? 하나만 해 하나만. 얘기 좀 해봐. 어. 안나 공주님. 네. 야, 어? 미안합니다. 제가 살아나가면 이제부터 남자 아역은 안나 공주님이 다 하세요. 저는 절대 캐스팅 제안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 끼게. 저 정미숙 마일레이디? 마일레이디는 존댓말이 아니야. 정미숙 마일레이디. 어? 그 이누야샤 가영이로 그 지구 맨날 떠난다고 그러면서 왜 안 떠나? 어? 와 진짜 떠나봐. 내가 지난주에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달의 소녀 출시하고 뭘 했어. 시켜봤어 진짜로. 진짜 잘하더라고. 후진 양성을 너무 잘해놨어. 이젠 가영아 그래. 가라! 그래! 내가 가르쳤다 내가 추를! 어? 너 야 니네들 어? 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니. 어 내가 진짜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지구를 떠날게. 아니. 지구를 떠난다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남동 내가 진짜 너 어우 진짜 이누야샤 가영이
탈락입니다. 가영아 제가 아싸! 뭐라고요? 안녕. 아, 안 돼. 제가 제가 안녕 미갈시예요. 어, 자꾸 뭐야? 야자 타임이 재밌어 보여서 이제 진행 요원도 야자를 한다. 남도형 해 봐. 어? 야, 내가 원래 어, 내가 원래 제일 유리한 거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자, 어쨌건 공격하자. 스폰 태열밥. 너도 진짜 몇, 야, 부럽다. 몇십 년을 하고 있어. 어? 근데 지금 너 때문에 그 야, 집게랴 사장님도 그렇고 다 지금 바람 걸려. 바람 정말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어? 아, 스폰지밥 그렇게 살지 마. 어? 너 정신 차리고 살아. 아니 블랙톤이 네. 아니야. 아, 말해도 돼? 네네. 아, 그래.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마. 싫어. 너 진짜 싫다. 싫어. 가. 괜찮아요. 스폰지밥 싫어. 그건... 싫다. 싫어. 싫어. 빨리 가. 아! 와, 저보다 스폰지밥을 더 잘하시네요. 아. 어, 이상하게 변신하고 싶죠, 이렇게? 너 플랭 아니니? 자, 어쨌건. 자. 우리 어벤져스 성우들 대표 캐릭터는 사람인데 스폰지밥 너는 도대체 얼굴이 왜 이게 네모 바지? 어? 네모 바지 직사각형이야? 다음 생에는 삼각형으로 태어날래? 남도형으로 태어날 생각 없니? 어? 아니에요, 없어요. 오늘 오징어 게임의 중심은 사각형이거든요. 전 사각형이 만족해요. 동그란 얼굴은 도형 형이 계속 유지하세요. 예, 지난번 성우 어벤져스 추석 맞이 특집 때 그때 어? 우리가 높은 성에 갇혔을 때 청취자 한 명이 탈출 방법으로 스폰지밥 밑에 깔아놓고 탈출하라고 했던 말 기억해? 어? 기억하죠. 저 기분이 아주 많이 상했었어요. 그만한 친구 내가 입금해주고 내가 시킨 거야. 알았어? 뭐? 야! 야, 이 비열한 느낌이야, 블랙캣! 어, 그래. 화를 마구마구 내는군. 플랫 같기도 야. 한 스폰지밥! 야, 스폰지밥 탈락. 안돼안돼안돼 잠깐 말해디. 잠깐만요. 잠깐만요. 후배님들 지금 오랜 기간을 함께 온 성선후배들이 죽었어요. 탈락했다고요. 내 말 안 들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끼리 이렇게. 동료 성우님들 탈락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 다들 집에 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아니 여기서 진지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님 우리가 뭐 이게 최종 승자 되려는 것 때문에 안나공주. 아, 그러니까요. 안나공주님. 어? 안나공주 존대 탈락이에요. 겨울왕국 안나 탈락. 이제 최종 두 명 남았다. 남도일 블랙캣. 블랙캣님, 그냥 우리 둘이 사이좋게 스피커 남아서 청취자들한테 이모지로 박수 꽃다발 동시에 받는 거 안 되겠어요? 안 되겠냐고요? 안 됐을지 말이지. 우리 사회 경쟁사회야. 경쟁사회. 오직 한 명만이 최고의 탑이 될 수 있다고. 성우 어벤져스 여섯 명 중에서 누가 최고인지 오늘 판가름이 날 거야. 수지 막내디? 내가 성우가 되려던 이유가 너 때문이었어. 너 알아? 네? 이런 날이 오네. 강수진, 너 같은 성우가 돼야 된다. 내가 그런 생각이 한 거야. 근데 이제 너랑 둘 중에 한 명만 남는다니. 기분이 좋구만. 블랙캣님,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아, 성우 어벤져스를 방송 끝나고 저를 어떻게 보시려고 그러세요? 탈락하신 짱구 엄마, 이녀사 가영이, 스폰지밥 형님, 그리고 결혼국 안나공주 누님까지 그거 다 어떻게 보시려고 그래요? 좀 그렇긴 하다, 그치? 그렇다면 우리 같이 살자. 그럴 줄 알았냐 내가? 여기까지 어. 끝까지 왔어 이제는. 어? 수진이 형! 수진이 형! 어? 이제 어쩔 수가 없어. 형이 왜 그렇게 사는지 알아? 어? 사실 나는 수진이가 했던 어? 명탐정 코난 배역을 내가 다 뺏으려고 나 혼자 집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어? 나 이름은 남도형. 열려있죠? 아까 드디어 했지, 알아? 코난대서 더 이상하게 하려고. 도형이 형. 그러시면 내가 했던 그 명탐정 코난 대사를 하나만 해줘 보실래요? 왠지 좀 더 그게 잘하실 것 같은데.
아까 이미 성대모사를 하겠지만 잘 들어봐. 내가 그동안 연습했던 코너에서야. 지금처럼 숨을 살면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람을 죽인 죄책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아주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길 바라시나요? 나는 남도형 열려있죠. 와, 도영입니다. 도영이 형 진짜 완전 짱이에요. 정말 잘했어요. 아, 근데 그치? 대소를 존댓말로 하고 그러세요. 에? 야, 딴딴이 군대가 존댓말 하고 어떻게 아시죠? 잠깐만, 존댓말. 에이, 까먹어. 네 진짜 이거 에이 체크하면서도 까먹었네. 어쨌건 그렇다면 타락하기 전에 내가 한 마디 더 하겠다. 강희선, 정미숙, 강수진, 전태열, 박지훈 선배님 사랑해 마일리디 장난인 거 알죠? 안녕. 블랙헤드 탈락. 야자 타임까지 해서 이제 모든 게임 끝났습니다. 저도 강수진 선배님 저도 죄송합니다. 말 편히 하셔도 됩니다. 최종 승리자는 강수진 성우입니다.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나 말 편히 해도 돼? 와. 네, 성우 어벤져스 오징어 게임 최후 승자는 강수진 성우님이셨습니다. 네, 현재 스피커에 혼자 남아있는 강수진 성우님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모지로 박수와 하트 마음껏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픈 채팅방에도 많이 날려주시고 계신데요. 하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죠. 하트 456억 개! 이모지 456억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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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형, 너 뒤졌어.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강수진 성우님 빼고 모든 성우님들이 스피커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성우 어벤져스 분들의 작별 인사는 따로 없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왜 안 줘? 안 줘? 네, 다음 주에 우리 잊지 마시고 꼭 10시 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성우 어벤져스 프로필 클릭하시면요 알림 설정하실 수 있고요 팔로우하셔서 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사연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응원 받고 싶은 메시지 꼭 남겨주셔서 우리 성우 어벤져스 여섯 분들께 응원 메시지 받으시고 네 힘도 내시고 위로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클로징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다음 주에 네 아무 일 없이 우리 여섯 분들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여기는 성우 어벤져스였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내 주머니에 456원 있다!